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로 예정돼 있던 여야 영수회담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무산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추미애 대표의 이런 영수회담 제안은 정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 대표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이선 후퇴 없이는 영수회담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갑자기 영수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무슨 상황적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도 최소한 자신이 공언한 말을 뒤집을 만한 상황의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하야를 바라는 민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미 100만 촛불로 민심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대체 이런 제안이 왜 나왔는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분명한 점은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이런 오락가락하는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국민들은 정치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실감하게 될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이런 행동을 충분히 느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좀 이런 덜컥 결단은 그만 좀 봤으면 합니다. 정신들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 또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All new 재규어 F-Pace 탄생. 재규어의 스포츠카 F-Type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재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재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All new 재규어 F-Pace. 한국지엠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앨범 및 할부 원금 500만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때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국에, 이 엄중한 시국에 이런 황당, 이걸 웃어야 되는지. 아니, 제1야당 대표라는 추미애 대표. 어제 전격적으로 박 대통령한테 양자회담, 영수회담을 제안을 해서 성사, 오늘 오후 3시잖아요, 원래. 그죠? 네. 근데 백지화가 되고 말았는데, 이건 후폭풍이 심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어제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이런 사변이 또 어딨냐. 뭐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 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또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어제 오후 4시에 열린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 대다수 의원들이 좀 반대를 했고 또 그 박 대통령 그 즉각 퇴진으로 그 당론을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설령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즉각 퇴진이다. 이런 당론에서 말하자면 이제 후퇴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는 얘기인데요. 뭐 그러자 이제 이 추미애 대표 의총을 잠시 이제 중단한 후에 정회를 했죠. 그 최고위원을 열어서 결국 그 회담 제안을 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이제 제기된 의청에서 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오락가락 행보였는데 뭐 추미애 대표의 그 리더십은 물론이고 또 아주 큰 타격을 이제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나 그 추미애 대표 그 지난 주말 그 광화문에 운집한 이 100만 촛불의 그 민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대례 이를 활용해서 뭐 정파적 이해부터 좀 추구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그 파장 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좀 당혹스럽다. 야당 대표들과의 그 영수회담은 언제든 그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죠. 근데 이 추미애 대표의 이 덜컥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당내에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제 이제 아침 6시 반에 그 한강호 그 대통령 이제 실장한테 예. 이제 전화를 해서 이 회담 제안을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전부 일찍 일어나요? 글쎄 말이죠. 그런데 일단 이 사무총장이나 그 대표 비서실장도 몰랐다고 하죠. 그 주요 당직자 가운데서는 그 우상호 원내대표만 그 전날 저녁 8시 반쯤 이제 그 추미애 대표로부터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의견도 제시를 했다. 뭐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뭐 의견을 전달했다. 혹은 완강히 반대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정도가 이제 우상호 그 원내대표 이야기고요. 그러나 그 전날 이제 그 특보단 회의에서 이게 결정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이 특보들도 아니 이런 제안을 할 것이라고 아는 사람들 없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 때문에 이 추미애 대표에게도 그 비선이 있는 것 아니냐 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과연 이 비선이 어디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게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추미애 대표의 이런 행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당대표 취임하자마자였을 때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 광폭 행보를 한다고 했죠. 예. 그때도 또 뭐 발표했다가 반대를 하니까 또 이게 쑥 집어넣고. 근데 아니 뭐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참 그 예를 들면 영수회담을 제안한 시점 이게 원래 검찰이 15, 16일에 대통령 조사하겠다고 나온 시점인데 네, 이것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니 지금 자꾸 대통령 이선 후퇴나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수회담이라는 건 사실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도 있고 아, 그러고 뭐. 근데 무엇보다도 어떻게 추미애 대표가 이게 우상호 대표한테 전화 한 통 덜컥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결정을 혼자서 단독으로 할 수 있었을까? 여기도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대목들이죠. 아, 그러고 다른 야당들 공조를 지금 잘 해야 될 텐데 그거마저도 배신감을 들게 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취소한 다음에 뭐 야3당 공조를 위해서도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얘기는 또 뭔지. 네. 아, 참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답답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안 하는 건지. 뭐. 네. 좀 자. 분석과 풀이도 굉장히 네. 좀 어렵습니다. 여야가 최순실 게이트 특검 법안에 합의를 했죠? 네. 그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 주 최순실 네. 등 그 민간인에 의한 그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이 이제 특검 법안이죠. 그동안 그 최대 쟁점이 됐던 그 특검 추천권은 그 야당이 이제 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당이 그 합의 추천한 두 명의 특검 가운데 한 명을 네.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야당이 추천한 이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겠죠. 이 수사 대상에는 그 청와대 그 관계인들의 그 청와대 문건 및 그 외교안보상 그 국가기밀 누설 의혹, 이 최순실 씨의 그 미르재단 및 그 K스포츠 재단을 통한 그 자금 유출 의혹, 이 두 재단에 대한 그 기부금 출연 강요 의혹 등인데, 이들 수사 과정에서 그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폭넓은 수사가 그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피의사실 이외에 여러 가지 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정례적으로 그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또 이제 파견 검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검찰이나 이런 등등의 수사 상황을 말하자면은 누출할 경우에는 이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을 했다고 그러죠. 수사 기한은 예. 이제 1차로 90일,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장 그 12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죠. 오늘 17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그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어제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쪽으로 당론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추미애 대표, 이 당내외 반발에 제안을 철회하는 참 기가 막힌 해프닝도 벌어졌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그저 이 추미애 대표 제안했다가 이 갑자기 철회한 거요. 예, 예? 제안도 덜컥하고 철회도 덜컥하고. 예. 예. 추 대표가 만일에 저한테 상의했다면 저 말렸을 거예요. 그게 예. 리스크가 많은 거라. 그런데 어쨌든 저 그렇게 제안했고 갑자기 수락했다고 오전에들 그래서 그러면 가서 그 하야를 하시도록 저 진적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해야 할 것이다 하고 내가 추 대표에게 말도 했었는데 이제 그 촛불단체들하고 또 시민사회 원로들이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들도 그에 따라서 그 점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의총 끝에 추 대표가 그것을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아니 지금 뭐 사실 뭐 그 촛불 단체라기보다 일반 시민들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누가 뭐 이걸 주도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중요한 네. 것은 국민 여론이고요. 또 하나는 좀 야3당 공조도 이게 좀 이상하게 됐어요. 모양새가. 예? 네. 그 점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추 대표 생각은 제1야당 대표로서 좀 대면을 해서 대통령을 적극 하야를 이제 설득하고 싶었다는 것이고요. 또. 아니, 그렇게 그러면 함으로써, 의견을 모아야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대통령의 이제 그 의지도 직접 탐색할 수 있는 거고, 최후 통첩적인 성격, 그러고 안 들으면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강력한 그런 하야 퇴진 투쟁을 하자 이제 이런 것도 있었던 건데, 실은 이제 박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지금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가깝게 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새누리당 대선 후보급들도 지금 이렇게 되니까 말로만 뭐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막 대통령을 압박하지만 과거에는 가서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대변인 성명전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추 대표는. 아니 뭐 다 좋아요. 그 의도는 다 좋은데 네.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할 때도 예? 하겠다고 하고서 또 철회하고 지금 또 하겠다고 그러고 또 철회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행태가 아니냐. 추 대표 입장에서는 예. 이것을 이제 우리 당내에서부터 공론화해서 의논을 하면은 예. 그 과정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이 스스로 찬반이 일어나고 해서 복잡해지니까 먼저 이것을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이제 두 야당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안하게 됐고 또 이제 앞으로는 비온주의 땅이 굳어지듯이 또 이제 더 견고한 그런 협력들을 해나가죠. 그런데 또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1야당 대표가 가서 좀 간절히 설득도 하고 의논도 하겠다는데 또 다른 또 야당 지도자들께서 무슨 저희가 뭐냐 하는 식으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그렇게 또 좋아 보이진 않던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추 대표 얘기는 오락가락 행보 얘기는 여기서 좀 줄이고요. 예. 자, 지금 당론이 즉각 퇴진으로 결정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예. 예. 자, 즉각 퇴진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하야 또는 탄핵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선호 퇴위라는 종래의 당론에서 이제 그걸 버리고 한 걸음 이제 나아간 것입니다. 조금 만시지탄이 있는데 예. 지금 조금 늦게라도 그렇게
국민 뜻과 일치하게 국민들은 하나같이 지금 하야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일치시킨 건 참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헌법 제71조에 있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 이거는 여기서 제외되는 거예요? 지금 탄핵 쪽 말씀하시나요? 탄핵이라기보다도 탄핵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서 이 통치하게 하게, 이 하는 것. 예? 아, 지금 갑자기 권한대행을 하나 갖다 내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총리, 그건 순서대로 해서 총리가 해야겠죠. 예.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좋을지 따로 물어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세요. 그래, 예.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미 지난 11월 8일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평화방송 인터뷰 때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혼란이 없이 조기 대선을 치를 방안 박 예.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만 해준다면 했는데 그걸 제가 좀 더 정밀하게 재조정을 한 안을 지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만 한다면 그래서 우선 이달에 정치적 하야 선언을 하고 법적 하야는 내년 1월 15일부로 하면 좋습니다. 왜 다시 말하면, 1월 15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지금 나는 내년 1월 15일부로 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선언해 주시기만 한다면 이제 대선을 61일에 하니까 3월 15일에 치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일종의 사임 예고 선언이죠. 그리고 후보 등록을 대선 23일 전에 하게 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월 20일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각 정당이 거의 그 내년 2월 12일까지 거의 3개월 동안을 그, 말하자면 후보 경선 등 공천 후보 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참 2월 12일이 되냐 그러면 만일에 후보가 시도지사가 공천 후보로 뽑히는 경우에는 대선 30일 전까지 그 사임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2월 13일입니다. 대선 3월 15일에 대선이라면 예. 30일 전인 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월 12일까지는 경선을 마쳐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뽑히지도 않을 도지사들이 다 사퇴하면 지금 시도지사 4명, 저기 이재명 시장까지면 5명이 이 출마 의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다 사퇴를 해버리면은 그 시도지사 보궐선거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퇴를 안 해도 되죠. 이제 후보가 안 된 예, 사람들이. 예. 그리고 박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아까 총리 말씀 그리고 박 대통령이 정치적 사임을 한 상황에서는 국회가 예. 총리를 추천해 주어서 과도내각을 이끌게 하고 법적 사퇴를 1월 15일이 되면 이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예. 거기서 이제 핵심은 대통령의 결심인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에는 대통령이 뭐 그렇게 그렇게 할 것 같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 예. 국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나가 돼서 지지도 5% 나올 정도로 이게 그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강압을 느끼면은 지금은 아니라도 박 대통령이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특검 문제 또 특검 합의는 됐더라고요. 그죠? 예. 예.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새누리당이 어떻게 협력할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네. 임명하기로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상당히 다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참 어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검이 되면은 검찰 수사도 조금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압박감이 들겠죠? 당연합니다. 지금 검찰이 요즘 수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예. 또 대통령도 옛날처럼 서면 조사한다고 안 하고 예. 대면 조사한다고 예. 이것은 특검이 뒤에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모든 게 밝혀지면은 앞에서 검찰 수사를 잘못하면 자기들이 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뒤에 있다는 것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저희가 뭐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의 DUR님 나오시죠. 네, 송일국 씨. 저는 지금 병원과 약국에 나와 있는데요. 의사가 처방 전에, 약사가 조제 전에 중복되는 약,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DUR님. 새로운 정보에 의하면 약을 더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실시간 확인은 물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3개월 동안 내가 먹은 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약사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두 배 더 커진 거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DUR로 당신의 건강할 권리를 찾으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군.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타리움 금강주택.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예, 지금 시각 7시 39분 03초 지나고 있는데요. 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곡나들목 부근 일대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고요. 내곡나들목 부근에서 헌릉로 쪽으로 나가는 길 2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정체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는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 도로는 전 시간부터 작업 여파를 받는 곳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전 시간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4km 구간 정체가 심한 상황입니다. 천안 삼거리 부근 사고 여파 때문에 밀린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쭉 정체가 되고 부산 쪽으로도 한남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에서 밀립니다. 출발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결국 무산됐다라고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 반발도 심하고 정의당 반발도 심했는데, 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영수회담 무산됐는데 이 과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엉뚱했죠. 그 어제 아침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의원청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자다가 일어나서 봉창 뜯는 모양이라고 사실상 뭐 그런 꼴이 돼버렸죠. 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결정, 이런 행동, 이해할 수가 없다고는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얼마 전에, 당대표 되자마자, 전두환 전 대통령 만나겠다고 해서 파문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비슷하게, 자다가 일어나서 봉창 뜯는 그런 모양 아니었습니까? 예. 막 그런 경우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혹시나, 당내 최대 세력인 문재인, 개파, 또는 문재인 전 대표 직접적인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가설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아니 근데요, 문재인 전 대표 자기 몰랐다 그러던데요? 네, 본인 몰랐다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과거에도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좀 자기가 크게 신경 안 쓰고서 결정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그걸 좀 번복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좀 보는 시각도 우리 당 의원들 사이에 좀 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아, 근데요, 제가 처음에 좀 모든 게 쉽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다시 좀 번복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었죠. 근데 네. 그렇다면은 아니 문재인 전 대표는 알고 모르고 떠나가지고 도대체 추미애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영수회담을 했다고 제안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얘기로는 하야를 바라는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니 그건 100만 촛불이 이미 다 전달한 거고 본인이 100만 명보다 낫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좀 제1야당 대표라는 자기 위치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걸로 볼 때 좀 뭔가 좀 착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시국에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뭔가 이뤄낼 수 있다는 좀 일종의 착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자,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국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의 거취인데, 이상돈 의원님께서는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상당 기간 보셔왔고, 네? 그런 입장에서 박 대통령이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한다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요. 네. 저도 겪어봤는데, 긴 세월은 아니지만은. 예. 그렇다고 짧은 세월도 아닙니다. 한 2년 있어요. 예. 2년씩 2년이니까. 예.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결정,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바꿔도 그만입니다. 예. 사람이 좀 약간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예. 근데 그것을 자기가 수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한번 고치면 굉장히 그 일종의 자기 자존심에 대한 손상처럼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좀 겪었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쉽게 순순하게 털어버리고 자기가 풀을 사기만 사람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이런 거를 모두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본인 생각은 박 대통령 본인 생각이요. 본인 생각도 그렇게 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이미 알고 인지는 한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판단이 좀 안 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야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최후까지 공작 정치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할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상황이. 제일 가장 곤란하게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상황 이게 대통령이 이런 사임 위기에 몰리면 이런 정신 상태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 사임하기 직전 한 몇 달 동안에 그 경험을 했죠. 예,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닉슨 대통령은 결국에 공화당 지도부가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어서 사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과 현재의 정부 특히 총리와 이정현 대표 같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두 사람이 뭐 그때가 땀이 안 되죠. 그래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조금 지금 갑자기 그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하는 과정이요. 탄핵이 이제 진행되니까 사임을 했다. 그것도 물론 맞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었죠. 그죠? 근데 사면을 받았을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예? 아니요. 그만두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부통령이 이제 제랄드 포드 대통령. 아, 포드죠, 포드 참. 예. 네, 그 먼저 부통령이 시원치 않았는데, 스피레에그뉴. 그 부통령을 다 알고, 제랄드 포드 부통령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포드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죠. 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사면을 해줬죠. 네, 그죠. 그 사면 때문에, 포드 대통령 지지도가 폭락을 해버리고 회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점이 중요한 게요. 어쨌든 물러났을 때 닉슨 당시 대통령도 뭔가를 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면 같은 것들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제 기억에 사면을 확인받았다 이런 것은 없었다고 보고요. 그 나중에 포드 대통령이 이제 국민통합청에서 사면을 한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화당 지도부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 원로들이 백악관에 가서 이제는 공화당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사임해야 되겠다는 통첩을 했죠.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는 그런 말할 인물이 없고 새누리당 자체가 지금 와해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상황이 그 당시 미국에 비해서는 뭐 100배 더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누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이걸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회는 국회대로 일단 탄핵이란 법적 절차를 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민적인 어떤 압력이 청와대를 향해서 가해져서 사실상 사임을 갖다가 유도해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 네, 그런 과정에서는. 개헌도 없이요. 이제 국무총리를 일단에, 제일 먼저는 내가 총리를 바꿔야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 정도 사용되면 국무총리하고 여당 대표가 그만둬야죠. 그 이상한 사람이 두 사람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게 제일 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후에 소설을 갖다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